자, 손목 테이핑을 하는 방법입니다. 하이퍼엑스텐션을 막는다, 막아주는 방법. 또는 뭐 여러 가지 손목에 인대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카팔본들이 다쳐가지고 밀릴 수도 있겠죠. 이런 거를 이제 막는 방법입니다. 첫 번째, 손목이 어디가 접히는지 확인하시고 올라와 레디어스의 끝부분을 확인하시고요. 최소한 테이프 그 자리보단 디지털 쪽으로 시작하셔야지 손목이 뼈들이 움직여서 인대가 늘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가고요. 중요한 포인트는, 자, 이쪽 하이퍼스테나이런스를 이용해서 눌러주고 강하게 당겨주세요. 하지만 엔테리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? 그냥 느슨하게 붙입니다.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부분 2mm 정도 디지털 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. 다시 하이퍼스테나로 잡아서 2mm 빼주시고 당겼죠? 그 다음에 엔테리어 쪽은 또 가볍게만 붙여줍니다. 그쵸? 그리고 또 2mm 정도 디지털 정도로 나와, 디지털 쪽으로 나와서 잡아주고 어느 정도 강하게 당겨줍니다. 그럼 여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층이 보이시죠? 네,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멀리 나오게 되고요. 자, 물론 어떤 운동을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? 자, 익스텐션 한번 해볼게요. 이 정도의 각도, 막혀지는 각도를 원하는지 또는 더 각도를 막아야 되는지 통증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? 그래서 몇 번 감느냐가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감아볼게요. 또 2mm 정도 디지털로 나와서 위쪽에서 눌러주고 좀 강하게 당겨주고, 너무 강하게 당길 필요 없어요. 그리고 바닥 부분은 반드시 아무런 텐션을 주지 말고 그냥 붙여주시고, 자, 마지막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또 중요한 부분은, 자, 이렇게 프락시말 메라카팔, 퍼스트 메라카팔 쪽에서 다쳤을 경우 인대가 잡아서 테스트를 했을 때 많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올라와 주겠죠? 네, 그 요령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2mm 정도 나와서 강하게 잡아주고, 네, 그러고 나서 끊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일단, 자, 양쪽을 비교했을 때, 네, 익스텐션 해보시고요. 좀 더 막히는 게 느껴지죠? 그죠? 예. 플렉션도 한번 해보시고. 자, 중요한 건 우리가 주먹 죽었다 폈다 해봐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되겠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엔테리어 쪽에 테이프를 감을 때 전혀 힘을 주지 않은 겁니다. 이해가 되시죠? 하지만 등 쪽에선 약간의 힘을 줘서, 약간보다 조금 더겠죠? 힘을 줘서 익스텐션 막을 수 있게 팽팽하게 막아주고, 아래쪽은 튀어서 카팔 터널로 우리가 피가 통하는 것을 막지 않게, 최소한으로 손에 테이프 들어오지 않으니까 잡는 것도 유리하게 되고 손목의 안정성도 도모하고,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, 이 부분을 세게 감으면 피가 안 통한다는 거죠. 네, 자, 실습해 봅시다.